177,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버나인입니다. 파버나인, 은는 동사는 1997년 7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6월 12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14년 8월 4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됨. 동사는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 및 표면 처리를 활용한 TV 외관 제품, 디지털 샤이니지 및 의료기기와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과 표면 처리를 통한 가전제품 등의 외관기기임. 기업 개요 대시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과 알루미늄 표면 처리를 통해 가전 및 의료기기 등의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TV 프레임, TV 스탠드, 엑스레이 기기, 냉장고 핸들 등이며 그 밖에 가전제품의 내외장재 등을 생산함.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임. 대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의 본사 내 공장과 광주광역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미국의 종속법인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미국 지향 가전제품 내외장재의 공급 증가에도 TV 관련 제품과 샤이니지, 엑스레이 기기 등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베트남 법인의 생산시설 및 기반 안정화 등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국내외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5개 광고판의 수주 감소, 전방 TV 및 가전 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25일 기준 장마감 파버나인의 시가총액은 58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버나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6위입니다. 파버나인의 상장 주식수는 1428만 8753주입니다. 파버나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버나인의 퍼은 9.4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7배, 6,1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5번지억 원, 59억 원, 1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 원, 69억 원, 73억 원입니다. 파버나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번지 30%이고 유보율은 1064.8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6.46이며 전일 대비해서 7.93 더하기 0.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9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6 더하기 1.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버나인의 2023년 7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1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110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17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버9의 종가는 4,115원이며 주가가 파버9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버9의 종가는 4,115원이며 주가가 파버9의 241